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시편 107편은 1절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선하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든 게 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인자하심 자비하심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영원해요. 영원해. 예, 영원하셔서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107편은 아주 인생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내용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7절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고 그들은 죄악을 범해요. 악을 따라. 그래서 고난이 와요. 고난이. 고난이 온 대부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가? 1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을 잃었다. 자, 아프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밥맛 떨어져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면 밥맛이 들고,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다가 밥맛이 싹 돌아왔다? 그때는 낫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력이 병기를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밥맛.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망의 물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니까 19절 시작. 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 고통 때문에 어쩐다고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시도다. 뭘 보내서?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문제 어려운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만나는 밧줄이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 믿으면 내 삶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생각 바꾸고 내 마음 바꾸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말씀 보내어 고치시고 뭐 하시고? 고치시고 아 생각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이 검으로 수술해서 고쳐야 돼요. 위험한 일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아 인자하시고 기이한 일을 기적 찬송할지로다. 그 말은 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가지고 미련에 고난 주고 맺들여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게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고난을 건지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겠죠. 고난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바꿔지겠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시다. 그래서 인생이 참 귀하시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문제,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건지시는데 귀하시다. 그러면서 22절 시작. 감사절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이제 여기서 구원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노래하고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구원하셔. 이제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배들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여기서 바다 풍랑을 가지고 인생을 설명을 하는데, 큰 물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인생을 풍랑, 항해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30m, 40m 파도가 상상이 안 돼요. 뭐 어마어마한. 그때는 막 배가 요동치고 죽게 생기죠. 인생에 여러분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요. 파도가. 아니 내가 편안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사고를 나버리고 뭐 사형선고를 받아버리고 별의별 일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사건이 나버려요. 나는 차선을 지켰는데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버렸고 꽝 옮기고 있고요. 이건 이게 돌발적인 사고 우리가 예측 못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광풍이라고 바다를 완전히 풍랑을 우리 인생에 그런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갑작스럽게 별일 타당에 막 갑자기 부도나버리고 막 그러니 하늘로 솟구쳤다가 내려갈 때 그 영혼이 녹는다. 나도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 녹는다는 것은 뭐요?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사냐 죽냐 기로에서 막 바다 정말 내가 여기서 부도나냐 길거리에 나왔냐 아주 별일 다 겪을 수가 있어요. 그냥 27절 봐요. 그냥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진짜 그래서 요 풍랑만 나고 멀미하고 죽게 생기는데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 속에 지각 머리가 IQ 필요 없어요. 아무리 경험 지식 필요 없어요. 혼돈에 빠져요. 막 자기 인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자가 나가고 사고가 나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때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주야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고통에 인도내시고 그 다음에 29절 시작. 광풍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히 하시는다. 아니 하나님 광풍을 받아야 바람아 잠잠하라. 광풍을 말씀하면 잔잔해요. 물결도 잔잔히 하시는다. 그래서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평온하게 기뻐한 중에 바라는 항구로다. 바라는 항구로. 풍랑만 났을 때 배가 어디를 가기 원해? 항구. 항구로 가야 정착하고 이제 거기서 배에서 내려야 아이고 살았다. 그 바다에서 배에서 얼마나 불안해요. 딱 항구. 후, 살았네. 자, 그 항구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항구를 찾고 싶거든요. 평안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해답이 오고 야 살았다. 어답다. 야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조심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1절 시작. 여호와 인자하신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이 행하신 기적,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 옛날에 했던 게 더 맞더라고. 참 기이하다. 참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를 일하시네. 단수가 높으시네.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평안하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아 문제없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몰라요. 천국 사모예요. 여가 천국이라 하지. 이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마귀가 요동치는 곳, 이곳이 이 땅에 음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이 이길 수가 있죠. 절대 못 이겨요. 이 땅에 어떤 곳인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평안하게 산다더라도 인생은 고뇌의 눈물이 있어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픈 날이 많아, 염려 근심이 많아, 행복 기쁜 날이 많아요. 거의 마음 조이고 기다리고 들뜬 말뜬 어떻게 보면 좀 속아산 것 같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지금 인생 자 처음부터 똑 그대로 같이 살아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연을 하고 하면 살겠어 못 살겠어? 아우, 나 못 모르고 살았어요. 못 모르고 결혼하고 살았고요. 못 모르고 애기 낳고요. 못 모르고 군대 갔고 항상 속았어요. 조금 편하겠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훨씬 고생스러운 것이 많았어. 기쁜 날이 많았어. 솔직히 말해봐. 나는 다시 이대로 살아라면 못 살 것 같아. 왜 그제는 모르게 살았어. 못 모르고 산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살았어. 그런데 뭘로 위로받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살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힘든 날이 많았지. 누가 그럴 때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거든. 맞아 안 맞아? 결혼해서 항상 행복했어? 아휴, 좋을 때는 좋았는데 속은 더 상할 때가 많고 그랬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엎어지다 뒤집었다 하면서 다시 의미를 찾고 그래 나를 훈련시켰고 뭐 내 남편 때문에 깨어졌고 내가 부족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 그 의미와 영적에서 해석해서 사는 거지. 그러면 세상이 힘들어요. 아무리 부부간도 그러는 거예요. 어? 인생은 고뇌예요. 고생이 있어요. 인생은 다 고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랑이 하나님에서 그런 고뇌와 고통과 눈물골짜기 풍랑을 허락하십니까? 물어봐. 자, 그럼 물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너 사랑해서 군다. 왜? 사랑하면 좋은 걸 줘야지. 왜 그런 고통과 눈물을 주십니까? 너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군다. 뭘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좋게 만들어주지. 안 돼. 왜 안 돼요? 죄가 있고 죄의 성이 있다. 죄와 죄성이 또 육성. 이 죄의 성품이 깃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어요. 홍해 가르고 기적을 다 봤어요. 열 가지 재앙도 봤죠. 바다 물벽 세워서 지나가게 됐죠. 이야, 기뻐 찬양 항상 했습니까? 금방 원망불평해. 무릎다가 날리고. 아니 가나마 다리 2만 3천 명 죽어버렸어. 원망하다 벌뱀 물리고. 왜 그래요? 머리는 알지만 육성, 죄성이 항상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니 어떻게 못 해본다니까. 이것이 그것이 지금도 오래 안에 있어요. 왜 타락할 때 죄를 지어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모정, 이생의 자랑. 내 안에 항상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뭐 된다? 뽑아내야 된다. 내가 너를 다룬다. 뭐 된다고? 다루자. 좀부터 만들어. 그러면 좋게 다루시지. 너 그래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너 기도하냐? 울고 애통하냐? 금요기도 나오냐? 5분만 기도할 것도 없을까? 뭘로 눈물로 금식 차려야 안 해? 안 돼! 안 돼! 평안하고 좋은데 뭐 눈물 기도가 돼? 어? 아,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너 풍랑 좀 만나봐! 그래갖고 어쩌려고요? 너 깨뜨리려고. 어디 깨뜨려요? 고난의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말씀이 깨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낮아지니까 말씀에 씨앗이 되고 내 마음에 옥토가 되니까 심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 목마르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너를 빚고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문제, 고난, 어려움을 왜 준 것 같아? 어? 사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줘. 와, 그러네요? 한 시험에, 와, 내가 너 실력 인정이요. 야, 네 믿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 큰 그릇을 만들려고 그래. 와, 나 그 큰 그릇 만들려고 믿음 인정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근데, 큰 문제 오면 감사하셔요. 할렐루야. 감사만 하면 이겨. 그럼 어떻게 해요? 너를 다루고 만든데, 어떻게 만드셔요? 어? 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와 이 문제 갖고 싫으면 100점 100패. 절대 저, 뭔 문제 우리가 해답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배우 약한 형이 있고. 사실 문제고 씨름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각이 혼돈하고 그래서 네 인간의 머리 IQ로 안 된다는 걸 알아. 항복에 맡겨 기도에. 그래서 기도는 맡기고 이제 나한테 맡겨버려. 그럴 때 이미 이제 어떻게인가 하나님 영적함을 혼을 깨뜨리고 육을 죽여서 영의 사람으로서 나만 쳐다봐. 나만 바라봐. 나 생리관계, 믿음의 관계에 나하고 너하고 깊이 교제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되기 원하노라.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고 싶으셔서 아따 그렇게 하나님 되고 싶으셔요.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아니 사랑한다고 하나님 되고 몇 대래요? 내가 너 독점하고 싶어서 그래. 너 나의 다른 신을 쓰는 거 딴 데 마음 두잖아. 나는 너의 모든 걸 갖고 싶단 말이야. 네 생각 모든 것이 나만 쳐다봐. 혼 좀 나라. 광야 생활이 뭡니까? 왜 광야 생활입니까? 절대 광야는 무한폭이 보리하나 심을 데가 없어요. 모래사장이고 돌밭이고 나만 쳐다보래. 그 연단 훈련은 왜 그래요? 나 너고 사랑하고 나만 쳐다봐. 하나님이신 복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아무렇게나 어려움 당하면요 돈만 주면 무조건 살 것으로 별 방법이 다 와. 근데 하나님은 돈 줄 수 없어서가 아니고 너 나하고 말씀을 지킨가 안 지킨가 믿음 생활 하나는가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와 나하고 사랑의 관계 교제 관계 나 위에 다른 신이 없고 나밖에 없어 온통 네 인생은 나한테 맡겨.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서 독점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준 것은 뭐냐면 믿음 훈련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문제를 다루지 하나님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병이 올 때 야 너희가 먹을 주어래. 아니 광야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래. 시험했죠. 근데 안드레는 그 물고기 떡덩이 갖고 있으면 다 바쳤을 때 축사하니까 5천 먹고 남았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야 기적의 하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루시고 만드셔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킨데 그러니 고난 위기고 환란이 위기잖아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그때 경외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뀌었구나. 주여주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오. 그렇게 다루시고 만들어야 여러분이요 짐승도 길들이거든요. 길들이요. 소, 코, 뚫어요. 이리하면 이리하고 나중에 말하면 코에 피가 쭉 나요. 코 들어갔고 잡아당기 아프게 바르고 말 갈자 가만히 들어요. 말이 뒷바퀴를 해봐야 바보라한테
가시를 뒷발째, 네 발만 아프다. 발이 뒷발째를 봐요. 거기다 가시 나갖고 네 발만 찔려. 까불지 마. 그래서 훈련이 돼갖고, 다뤄갖고, 순한 사람 돼. 그렇게 메맑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깨져갖고, 길들여갖고, 알았어요. 감사해요. 예. 양이에요, 양. 염소는 뿔 달라고 또 달라들어. 어차피 내 양은 내 염소가 들어. 그래서 여기서 길들여져야, 길들여져야 천국 잘 들어가지. 여러분, 여기 땅에 잘 먹고 잘 입고가 아니오. 말씀대로 산가 안 산가 훈련시켜갖고 길들여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어? 왜? 그래야 육성, 죄성이 뽑아지고 깨어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과 솔로몬왕은 갑자기 왕에 딱 올라가. 고난 없이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육신의 정욕에 딱 끌려가고 타라고 말아요. 다윗은 얼마나 눈물 권찰을 통하고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했고 그 고난을 겪었어도 그런 고난 훈련 받고도 또 다시 또 죄도 범하더라고. 그게 인간이야. 근데 매를 맞고 다시는 다윗은 끝까지 회복시켜 주셨고 사울왕 회복이 안 되고 말았어요. 누가 복 받은 자냐고. 사울왕은 하나 고생 없이 됐어요. 고생 없이 좋아하지 마세요. 어? 절대 육성은 안 빠져나가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야곱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나슬피에 도망가다가, 루스 들판에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을 때, 그 철학한 마음 아십니까? 수천리 길을 도망가는 신세, 외로울 때, 여러분, 지금처럼 길 있고 돈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외롭고 고독 가운데서 울다가 허기진 배를 안고 눈물로 잠자다가 그때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와 네 눈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규율이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놀라운 축복이 언제 받았냐고요. 돌판에 돌베개 자고 그 산에서 혼자 울고 기도다가 잠자다가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늘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질 때 안 만나죠. 못 만나. 여러분 야곱은 이게 모태신앙이잖아요. 어? 아버지 이삭 리브가를 통해서 20만 난 얼마나 난 아들 귀하겠어요. 장자고 축복 다 받았는데 근데 왜 도망가게 만들고 왜 외롭게 만들었을까? 인간은 그때 만나야 됩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만나준 거예요. 편할 때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요.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 40년 있었을 때 그때 만나주시고 다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 때 그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의장 그 순간에 만나주기 때문에 환난 유익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건 영적 법칙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머슴살인데 단수가 더 높아. 라반은 아주 사기꾼 자기보다 더 사기를 쳐버려. 품삯을 10번 바꿔갖고 번털털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기당합니까? 사기 좀 당해라. 에요. 네가 아버지 속였잖아. 아버지 속였으니까 너도 속임당해야 돼. 너도. 힘도 거둬야 돼. 너는. 그래갖고 세상에 장가를 가는데 아이고 속아갖고 두 번. 그래서 세상에 7년 품삯을 주고 얻은 아내가 사랑한 사람 아니여. 또 7년 속았어. 14년 동안. 그래서 다 라반은 그 14년 동안 부려먹고 하나도 안 줘. 돈도. 왜 속았을까? 왜 속았을까? 너 속아야 돼. 아니 속아서 나 너 내 인생 망했어. 안 망했어. 에요. 그래야 열두 아들 낳지 네가. 어? 한 여자 갖고 낳겠냐? 열두 명 만들어야 되는데 열두 집파 만들려면. 어? 그리가 어? 레아 라엘이면 라엘이 이쁘다고 그것만 먼저 네가 대해가려고? 그럼 어쩌라고? 그것까지 저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요. 오늘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런데 난 놀라운 게 속아서 한 그 결혼에
그날 루벤 낳고 넷째 아들이 유다를 낳아요. 레위를 낳고 찬송할지로 다 포기해서 내 남편 나한테 안 온다고. 레아가 그런데 나중에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좋아한 것은 누구 라헬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속임당한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예수를 집받고 또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속임당해갖고 결혼하는 그 여자가 이쁘다는 것만. 근데 거기서 네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온다? 우리는 항상 몰라요. 속아도 좋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고생을 다 해야 되는 20년 동안 다 고생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그래도 품삯 바꿔먹어보니까 복은 내가 줄게. 그래 놓고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보니까 결국 외삼촌한테 하나님 보여준 꿈대로 외삼촌 내 품삯 이렇게 뭐 듣게야. 흰 양 중에서 얼룩덜룩 나온 건데 꺼둡시다. 이 바보야. 얼룩덜룩 얼룩도 나오지. 흰 양 중에서 얼룩덜 나와 이 바보야. 그래. 그래갖고 이제 흰 양 얼룩 다 버려. 흰 양 중에서 나온 거 얼룩 내 거야. 그래. 시단 양이 딱 새끼 뵐 때 다 그거 신풍나무 떨기나무 얼룩덜룩 보여주고 바라보게 만들고. 아이고 난 것마다 얼룩덜룩 다 나와버렸네. 복은 내가 줘. 네가 꿰어봐야 필요 없어. 내가 축복하면 그렇게 거울을 만들 수 있어. 그걸 보여줘야 돼 너는. 나만 의지해. 복은 내가 줘. 그 훈련시키려고. 영직 훈련시키려고. 그러고 나서 엄마만 거부가 됐는데 또 형이 또 기다리네. 첩첩산중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각본이더라고. 아이고 죽겠네. 기도다가 라빠가 기도다가 하나님 만나고 분열 체험하고 네 일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길을 얘기했다. 그때 또 복을 주시고 형을 껴안고 울고 형이 꼼짝 못해. 형을 얼굴 본 지 하나님 본 같대야. 그게 깨지고 부서지니까 형이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스러운 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빚고 만드는데 그 고통에 눈물까지 밤새 철화해야 되는데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야곱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왕이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진짜 험악한 세월. 그리고 세계 제대 바로왕한테 축복기도 다 해주고 열두 아들 분량 축복해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브라임이다 큰 지파가 된다고 이렇게 딱 축복이 눈 감고 다 알아버렸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언제 변화되냐. 험악한 세월 좀 거쳐야 돼. 고난 위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야곱을 최대의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편안한 게 좋아? 힘들고 어려운 거 감사하셔요. 내 남편 까사스럽고 내 말 안 들어주고 감사해요. 거기서 훈련받고 깨지고 남편을 왕으로 섬겨봐. 모든 걸 순종 좀 해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서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 게 그래서 풍랑도 주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불안하지 마세요. 이 나라도 풍랑이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중에 제가 서울을 갖고 온 아침에 서울에 어떤 분을 귀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전직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뭐 법무장관하고 7시 우리 나를 만나러 광주 오고 싶었대. 내가 한 사람. 어쨌든 만났어요. 근데 같이 딱 타고 놀랬어요. 아니 그분이 지나간 말을 그래요. 감기 막이 와갖고 감기야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갖고 나섰다고. 나를 그만하면 이 양반이 감기야 나가라 귀신아 그래갖고 쫓았대. 야, 딱 대요. 영의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나라 뭐 모든 얘기 많이 했죠. 그냥 말 얘기도 말하고 있잖아. 와 정말로 심각하네요. 내가 그래서 자랑했지. 6월 6, 7, 8 금식했다고 8월 10일 금식했다고 용 잡았다고. 응? 그러냐고. 책 갖다 줬어. 잘했어 못했어. 끝. 야,
분이 영예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시간 동안 진정히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저렇게 못 부딪히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 그런 정도 되면 옛날 사법고시 합격하고 분명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 지금 금식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맞아요. 이 나라 금식하고 기도한 길밖에 없어요. 이야,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니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이 우리나라 안기부장한 사람이 모르게 손바닥을 알죠. 지금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란 거, 영의 사람이란 거, 야곱이 영의 사람이란 거. 여러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풍랑을 많이 만나보고 풍랑을 통과한 사람이 정말 항해, 진짜 인생 항해사가 됩니다. 그리고 잘 다루어요.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알아요. 그리고 원인 알고 이제 어떻게 다룰 줄 알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로 멸망길, 세상길, 그건 망하는 길인데, 좁은 길로 생명길 협착하고 찾는 길이 있는데, 전 좁은 길, 멸망길 가만히 가 누가 좁은 길 갈까? 풍랑을 거쳐본 사람, 주님 만난 사람, 인생 혼난 사람, 죄 때문에 혼나고 매점 맞아본 사람이 벌벌 떨어서 요하를 경험해서 좁은 길, 생명길 그래가지고 매한맛 고난을 겪지한 사람은 넓은 길 가요. 나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몰라. 예.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니까. 내 생각 딱 끝나고 매 맞은 사람들은요. 제가 매를 맞고 왜 상부가 제가 변화성 기도원에 나와갖고 호갈 때문에 그때 방을 안 나와달라고 6개월 만에 제가 단칸방 얻으려고 자 산수동 산수교회가 있어요. 철회했어요. 달방 안 얻으려고 철회해? 그제 철회 안 해요. 달방 아무데나 싼 거 얻으면 됐지. 하나님, 야, 매점 맞으러 나니까 벌벌 떨리더라고, 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절하했더니 상무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요. 그쪽 가야죠. 그게 나는 딴방 얻으려고 그때 이 군인 지역이거든요. 쫙 저보 어디, 그래서 산골짜기 떠들어가 떠들어가고 저 시골 마을에 들어갔고 막 방을 하면서 와이켈 하시라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거 하나 매맞고 얻으면서 벌벌 떨어졌어요. 그거 단칸방 하더라고 그날 쯤부터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매맞게 그랬어. 매맞게 무섭더라고, 이제. 근데 벌벌 떨려. 좁은 길, 그런 게. 누가 좁은 길인가? 풍랑 만나본 사람들 혼좀 나야 돼, 너. 까불고 있네. 조동버릇. 아니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 거 얼마나 복인지. 지금 얼마나 감사할지도 모르고 살아.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그 좋은지도 모르고 살아.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예배당 올 때마다 옛날에 내가 정말 가감을 했을 때 예배당 땅 한 방 사갖고 지어봤으면 소원이 없더라고 진짜로. 어디 예배될 때가 있어야지요. 어? 근데 고마운지도 몰라. 그걸 겪어본 사람 아는 거 진짜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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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봐야 돼. 그것이 나를 낮추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내 실상을, 내 죄를, 내 악함을, 내 아무것도 아닌 무능하고 어리석은 너, 가장 미련한 건 너.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절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죄성, 육성이 꿈틀거려갖고 여러분 좀 그러다가요, 좀 풀려보세요. 또 변해요, 나도. 나도 변한다니까. 그래서 조금씩 해야 돼. 어? 금방 목이 힘들어갑니다. 또 금방 돈 좀 생겨보세요. 통장 두둥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또 잘났다고 또 까불고 있네. 아니, 다 봐. 응, 너 까불고 있네. 좀 내가 또 다루구나 하고 딱 또 달아버려. 아버지 두렵고 떨리면 내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내 가슴에 주님 은혜가 감사한가 기쁜가
행복한가? 네 영혼의 상태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 즐겁고 예배 시간 즐겁고 말씀 찬송 즐겁고 내 영이 살아 바닥바닥 움직이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안답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야,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감사하고 원래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엉망이와도 행복 안 합니다. 예요. 이 세상 거 보아서 만족감이 없다. 솔로몬 행복이 없다겠어요.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모든 마무리 피곤하다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없으면 피곤해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언제 만나냐고요? 고난 가운데 만나라. 거기서 깨져서 항복해서 주님 그때 응답받고 나니까 이야 풍랑이 잔잔했고 나를 만나주셨나니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영성이고 기도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 모습을 죄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낮아진 곳에 물이 흐르지요. 내가 낮아지고 깨어 언제 낮아지냐고요.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풍랑이 유익이에요. 큰 풍랑 만난 사람 큰 그릇대요. 여러분 인생의 귀한 일 찬송할지라도 참 귀하시네. 단속과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 그래서 결론 무조건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세요. 다 뜻이 있어요. 나를 만들고 다루시는 하나님. 크게 더 다루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